안녕하세요. 서초 50플러스 센터와 서초 구립 내국 도서관이 함께하는 12월 에세이를 영상으로 소개할 IT 서포터즈 이성옥입니다. 저는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캘리그라피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지원 선생님의 글자 풍경이라는 에세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글자는 눈으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들은 보다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글로 쓰고 눈으로 읽으면서 다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산소 같은 존재인 글자들의 풍경은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아주 정교하고도 과학적인 근거로 탄생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종대왕이 탄생시킨 우리 말과 우리 글도 만물이 순환하는 생명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으며 글자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합리성과 논리적 설득력은 매우 과학적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국어 사랑이라는 단어의 소리와 뜻과 모양에 관한 작가의 책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다. 청명해진 공기의 냄새를 맡으며 기분 좋게 잠에서 깨려던 순간 상상의 이미지 하나가 내게 다가왔다. 한국어 사랑이라는 단어였다. 사람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 그 동적인 이응 받침이 정적인 미음 받침을 돌돌 밀고 나아가는 이미지였다. 그때 깨달았다. 아, 사람은 돌돌 움직여 살게 하는 동력은 사랑이구나. 살아가고 삶을 이루고 사람이 되고 사랑을 하는 것은 언어학적 근거로 따지면 어원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이 서로 비슷한 소리와 모양으로부터 즐거운 상상력을 누릴 수가 있다 라는 글인데요. 아주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과학적으로도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디지털 매체를 다루는 IT 서포터즈이며 동시에 캘리그라피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는 수작업이 따라올 수 없는 정밀함이 있지만 캘리그라피는 글 쓰는 사람만의 특별한 감성, 그만이 풀어내는 향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글자 풍경에서 알려주는 교훈처럼 저는 두 가지 매체의 특성을 존중하며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글자 풍경의 아름다운 향기가 궁금하시다면 서초구립 내곡 도서관에 오셔서 글자 풍경 에세이를 꼭 만나보세요. 또한 12월에는 서초 플러스 센터 개관 1주년 기념일도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IT 서포터즈 이성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